네, 반갑습니다. 이영환입니다. 여러분, 2022년도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나갔습니다. 이제 또 구정이 찾아왔는데요. 여러분,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은 나오라 모세가 외칠 때 그 레위 족속들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 고백하시는 그런 구정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. 오늘은 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어떤 이야기냐면요, 최근에 김동완 목사님께서 천안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1년 동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시면서 섬기시다가 약속된 대로 1년이 지나가고 이제 올해는 또 다른 교회를 섬기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에 있는 에덴교회라고 들었는데요, 제가 자세히 여쭙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해주시는 얘기를 통해서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김동완 목사님께서 그 의정부에 있는 에덴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류를 나누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셨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교회에 이제 1년 동안 섬기기로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면서 교회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, 전광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운 종이 맞다라는 강한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꿋꿋이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도 꿋꿋이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고 위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떠나간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왜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고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옳은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또 감동을 받았냐면 하면서 눈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. 글쎄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 90%가 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. 너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?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전광훈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교회에서 막 문전박대도 하고 거친 욕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던 성도님들,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고 현시국 돌아가는 이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시는 이유 그리고 언론이 말하는 것과 전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다르다, 그 본질을 한번 보자 라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한 결과 90%에 떠나갔던 청년들이 다 돌아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도 나머지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. 정말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? 여러분 보니까요,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 선교를 통해 목사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이런 거 보내냐고 하다가 한 번 딱 듣기만 하면 내가 언론에서 듣던 것과 전혀 다르네, 언론이 이야기한 프레임 말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 있거든요, 그 메시지 듣고 나면 깨지더라는 거예요.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깨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음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어가는 놀랍고 큰 은혜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내 교회를 막 떠나갔던 아픈 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서 다시 이 내용들을 찬찬히 전달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눈물로 중보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기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정말 예수 안고 복음 통일,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한 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말씀대로 눈물로써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하셨지 않습니까? 정말 청년들이 떠나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셨겠습니까? 그런데 눈물로써 씨를 뿌리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선 중보로 기도하며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그 참 모르는 심령들의 마음을 막 두드리고 다닐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귀한 일들이 곳곳에서
일어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.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